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봅니다. 네, 오늘 하루, 하루도 무탈하게 잘 계셨죠? 예, 오늘은요, 저희 아는 한가족 같은 식구들이 오늘은 LA 갈비를 갖고 와가지고 오늘 LA 갈비 오늘 구워서 이거 먹어볼게요. 예, 갈비 한번, LA 갈비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됐어. 올려볼까? 아, 오, 소리 좋은데요? 와. 와우. 상처 안 갖고 왔어. 상처 없어도 돼. 나인벌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소리 좋죠? 소리 괜찮죠? 와, 좋다. 냄새 괜찮은데. 양념이 다 돼 있는 거라서, 먹기도 좋고. 커요, 예. 양념 국물 좀 넣으라고요. 양념 국물을. 잘라야지. 어우, 좋은데. 딱 또 갈비를 또 뜯어야지 또 맛있으니까. 뜯어야 또. 콩순이님 반갑습니다. 문 열어놨어? 국물 조금 벗어. 국물 벗어. 조금 보여. 국물 보여지. 좀 덜 탄다 그러더라고. 안 탄다고. 조금 보여. 불이 좀 약한 거 같죠? 네, 좀 세게 해야겠다. 너무 약하게. 너무 약하게 했구나. 나인블리님 오시고 봉수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사나이 동생님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살을 내가 잘라줄게. 이거 커 짧게. 고기가 부드러워. 그럼 나도 내가 잘라서 먹을게 그러면. 저기가? 내가 잘라서 먹을게. 아또 내가 잘라서 먹는 데 있잖아. 뜨거워. 내가 짜서 먹는다, 나도. 이제 봐, 짜서 봐. 올려야지. 이거 봐. 다 익은 거니까 걷어내고. 자기 할 줄 아네. 이거 봐. 또 혼나는 김이상궁. 답답하다고요. 좋은 미승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보감 좀 먹어야 되니까. 불 좀 줄였지? 좀 불러야 된다는데? 됐어. 더 큰데? 됐다. 아이고, 좀 놔둬봐. 나도? 알았어. 남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알겠지. 알았어, 내가 불 조절할게. 요렇게 했다가, 먹자, 이제. 인사해, 이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불 조절 내가 할게, 자기야. 불 조절? 자기는 이쪽 먹어, 그냥. 와, 끝내준다. 장갑 껴야겠다.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혼나고 있다고.
채에서 먹어. 갈비는 뜯어야지. 뜯어.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부산 처갓집 오셨다고? 갈비는 산 게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예. 갈비하고 저기 후식하고 오늘 다 선물 받았어요. 와. 예, 고맙습니다. 자기 먹어. 국밥하지만 쌌다. 맛있다. 부드럽네. 아, 갈비 먹고 싶다고. 갈비가 엄청 부드러워요. 예. 딱이야. 살만 딱 발라내기. 네, 부드러워요. 네, 맛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내가 자를게. 찍기. 찍게 넣고 큰 거 가지고. 아니, 너무. 내가 할게. 큰 거 갖고 왔어. 어? 찍게 하나. 아, 핑크오리님 반갑습니다. 아, LL 갈비요. 내가 장갑 껴가지고 미끄럽겠다. 다 양념 다 묻어가지고. 이게 너무 큰 것 같고. 이것도. 아니, 그럼 내가 자를게. 자기가 이거 자꾸 치잖아, 자기야. 응. 됐어, 나 고기 그만 던져. 이거면 돼. 갈비요. 아, 예. 갈비 또 있어요. 괜찮아요. 예. 네. 잠깐. 아, 자기 금방 고기가 내가 안 익은 거 줬나 보다. 어떤 거야? 그거야? 내가 안 익은 거 줬구나. 저 정신없이 자르다 보니까 안 익은 거 줬네. 상쾌하다가. 땀을. 안 질겨요. 예, 안 질긴데. 부드러워요, 엄청. 요, 파김치까지 해가지고, 파김치까지 넣어서, 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 응. 와, 맛있다. 예, 맛있어가지고, 예. 불 꺼야겠다, 이제. 아, 불 끄면 안 되는구나. 불은 안 꺼. 어, 그쵸, 고기하고 김치하고. 아니요, 파김치, 파김치, 어, 어떤 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예. 김치 안 담그고. 더욱 뜨거워. 네, 골고기님 반갑습니다. 제 쌈마는 싸줄까? 응, 응, 먹어봐. 괜찮아? 응. 내 쌈 둥근 쌈 먹어. 응. 배추김치를 딱 올려서. 어, 양팩장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 LA갈비요. 예. 밥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양이 괜찮아요. 그냥 밥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딱 맞아요. 예. 아, 너무 빨리 먹는다고? 아, 신랑이랑 갔네요. 너무 빨리 드셔서 매번 얼마 못 먹는데. 자기 고기 좀 많이 주라고. 예, 많이 먹어요. 나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아이고, 에이미님, 담비님, 양원님, 어서오세요. 고기 많아요, 네. 고기 많이 붙어있어요. 너무 뜨거워.
내가 잡게 잡아줄까? 자기 자를래? 잘 잘랐다. 잘 잘랐다. 이거 하나. 그 자기 가져가. 자기 가져가. 가져가. 어. 살고기는 자기 다 가져가. 됐어. 나는 자기가 불 세하러 놨어. 응. 그냥 갈비 뜯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하러 놨어. 응. 난 끝이야. 응. 세하러. 아, 오늘 컨셉 안 뜨거워. 응. 세하. 응. 난 됐어, 이제 그만. 저녁 그만? 응. 고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응, 고기 많이 먹었어, 됐다. 응. 새하루 놔뒀어? 응. 응. 그럼 끄면 돼. 끌까 이제? 응. 아, 예. 아, 맛있는 거 먹어요. 예. 갈비는 또 뜯어야 또 맛이잖아요. 야, 신났다고. 맛있어가지고 신났어요. 살. 됐다, 자기 그만. 응. 난 그만 됐어. 응.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을 여기다 넣고 이제 직접 이제 밥 넣고 그냥 볶는 거죠. 볶음밥을 양념되어 있는 거죠. 밥을 조금 넣고 볶아야겠다 그러면. 맛있어? 어. 예, 아, 공우주님 반갑습니다. 고기 좀 더 줄게. 난 안 먹어, 자기야. 고기 안 먹어? 응.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내가 자기를 더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잘해줘요. 네, 아, 밥 넣고 한번 볶아서 먹을게요. 예. 밥 더 가줄까? 조금만. 내가 줄게. 조금만 가줘, 자기가. 여기다 볶아 먹을 거, 그러니. 아, 예, 아유, 소망님 고맙습니다.
다 파까지 딱 올려가지고 요렇게 예. 됐다. 가져올까? 조금 더 가져와야겠는데? 콩밥이야. 흰밥 없고. 조금만 더 가져와, 자기야. 갑자기 배고프다고. 와, 끝내주네요. 지금 안에 양념이 달달한 게, 지금 양념이 달달한 게 맛있어요. 김치 있어요. 김치요. 와. 아, 여기다 비벼 먹으면 맛있구나. 양념 자기가 먹어봐. 자기야, 양념에다가 갈비 양념에다 먹으면 맛있지. 맛 좀 봐. 맛 좀 봐, 자기야. 왜? 먹어봐. 상추도 넣고 짬뽕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상추 찢어서 넣어. 상추 찢어가지고 아예 짬뽕식으로. 저도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예, 쫙쫙 째가지고 이게 넣는,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요. 예, 참기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양념 자체가 지금 달달하고 간이 딱 돼 있어가지고 참기름까지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와, 끝내준다. 와. 김치까지 넣으라고? 김치까지. 불 조금 올리고. 됐다. 김치 조금. 됐어. 아니야. 예, 좀 덜어, 예, 좀 덜어줄게요. 예. 어우. 자기 좀 덜을 먹을. 내가 하나 살까? 괜찮아요. 그럼 내가 먹어볼게. 먹으면. 가져왔다. 와, 맛있다. 끝내주네. 불 안 켜도 돼요. 예. 불 안 켜도 돼요. 와. 되게 단 거네.
아, 돌도 맛있겠다고요? 아. 어, 예, 우리 강윤 남장님 반갑습니다. 아, 눈 옆에 상처요. 상처. 아, 예. 아, 아까 인사한 것 같다고. 아까 인사했었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 인사했었구나. 아이고, 우리 또 다브리타 콩깡이 또 5,9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따따봉 고맙습니다. 까만 리무진을 보며 키워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배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 밀리언. 내 몸값을 더 올려 빌리언. 내 몸값을 더 올려 틸리언. 내 몸값을 더 올려 일리언. 내 몸값을 더 올려 하고. 아이고, 우리 또 콩가루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밀리언 빌리언 틸리언. 부산 아줌마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어, 리콩님 반갑습니다. 네, 꽃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이라서 아, 술 한잔 하셨다고요? 하신 것 같다고. 아, 가방끈이 생각보다 짧지 않으시네요. 정다운님 반갑습니다. 정다운님 안녕하세요. 아,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예. 저요.
네, 나인 부리님 조심 할게요. 이거는 다 취할 것 같다고. 퇴하겠다고.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마트요. 이마트는 또 가야죠. 예, 이마트 와서 좀 장 볼 일 있으면 이마트도 가야죠. 아, 영어 있는 거 멋지다고요. 고맙습니다. 영어 있는 거 멋지다고. 똠양꿍. 오늘 여친님 똠양꿍 하려고 그랬어요. 이마트 가갖고요. 근데 생각지 않게 들어와가지고요. 예. 아, 피자. 네,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갖고 온다고. 컵이 예쁘죠? 이 컵 두 개하고. 그래 갖고 왔더라고요. 컵 예쁘죠? 네, 예쁘죠. 잘 먹었다, 자기야. 잘 먹었다. 자기도 잘 먹었나? 와, 예, 다 있어요, 주님. 예, 예. 네온 TV님 안녕하세요. 똥양꿍은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지? 끓이기만 하면 돼. 왜? 갈비, 이제, 갈비 국물에다가 이제 밥을 좀 볶은 거예요. 예. 아, 예, 행운님, 고맙습니다. 예. 아, 핑크그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깽언니 안녕하세요. 아, 은희님 오셨어요. 이모님 하여튼. 네. 나우바님이 여수님이 있다고. 아, 깽언니 감사합니다. 저는 생일 2월달이요. 예, 2월달. 아직 멀었어요. 네, 갈비는 비계 부분도 맛있어. 비계. 와.
아, 콩카로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셨구나. 어. 네, 아, 위어파드님 반갑습니다. 아, 최동호님은 8월달. 1월달. 아, 서너 달 굶으셨나요? 아, 예. 우리도 자기야 서너 달 굶었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5월날쯤 돼서 만들자. 우리도 트리 만들어야 돼. 5월날쯤 돼서. 미리. 다 먹었어? 공간 있어요, 예. 공간 다 먹었어. 여기다가 공간이 이제 그 접시를 이제 접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니까 공간 조금 있어요. 인사해야지, 자기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와. 좀 치우겠습니다. 향수 아시죠, 향수. 어제 우리가 이제 어디 외출할 때나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몸에 향수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향수도 참 종류가 다양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게. 그래서 이게 또 향수가 또 그 역사가 또 굉장히 깊어요. 깊은 게 이제 이제 프랑스의 이제 향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베르사유의 궁, 이제 베르사유 궁을 지으면서 이제 향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 베르사유를 이제 지으면서 향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강철 코르셋이라고 이제 몸에 딱 붙는 거 있잖아요. 남자는 이제 강철 갑옷 입고 이제 여자는 이제 코르셋이 딱 붙는 옷. 그래서 이 코르셋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에 땀이 또 굉장히 또 이게 많이 나거든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냥 향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막 향수를 몸에 막 뿌리는 거예요. 향이 또 이게 굉장히 향이 좋거든요. 스멜.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향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장미 향수. 로즈. 장미향. 라벤더. 라벤더 꽃향 너무 좋다. 그리고 자스민. 자스민 매력에 푹 빠져버리네. 향수 좋다 하고 막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막 뿌리고 다녔었는데 우리 모두 이제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모든 분들은 강철 코르셋을 입고 향수를 뿌려본 분들이세요. 예. 아주 강철 코르셋을 입고 향수를 뿌려본 분들이세요. 아주 멋진 분들이세요. 예, 아주 멋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할 때, 예전에 프랑스의 역설 보면 인사할 때, 프랑스에서 길 가다가 인사하면은, 그냥 우리는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근데 악수한 게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다가, 지나갔다가, 딱 눈만. 지나갔다가, 딱 눈이 마신다. 그러면, 냄새부터 맡아요. 자스민 향, 스멜. 하고, 요렇게 이제, 요런 게 인사였어요. 예. 예전에는 그냥, 길 가다가 눈만 딱 맞추면, 스멜. 장미 향. 뭐 요런 식으로 옛날에 또 인사법이 좀 독특했어요. 예. 독특해가지고, 우리, 참, 모든 분들이 또 향수의 매력에 흠뻑 또, 한 빠져본 분들이세요. 예. 아주, 멋진 분들이십니다. 예. 강철 코르셋을 입고 향수를 뿌려본 밤이네요. 예. 아주 멋진 밤입니다. 여러분들, 향수 같은 아주 달달하고 아주 그냥 매력에 푹 빠지는 밤이네요. 여러분들, 잘 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